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거의 닭 수준이 되고 있어요 진짜. 완전 진짜 닭처럼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얘는 몸이 더 커. 아 끼끼가 진짜 커요. 이따와 친구들 구독해주세요. 국민이 뭐 하고 있어요? 꾹꾹이랑 끼끼 보고 있는 거야? 지금 이거 빨리 집 만들어줘야 되거든요? 아 이제 진짜 이제 털도 다 마르고 그래가지고 봐봐요. 진짜 이게 크기가 엄청 커지는 것 같아 빨리. 어 지금 잠깐만 여기 먼저 깔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? 근데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이 넓은 집에 살아야죠. 여기에 이걸로 깔겠습니다. 여기 또 뭐 좀 이렇게 짜기 딱 맞지? 맞춤이다 맞춤? 이렇게 좀 테이프로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높은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가 38도, 37도거든요? 거실 온도가 잠깐만요. 28도. 지금 입으로 에어컨도 껴놨거든요. 덥게 하려고. 제가 알기로는 3일에 한 번씩 온도를 낮춰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33도인데 오늘은 30도까지 괜찮거든요. 그러면 오늘 저희 집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국민이가 지금 테이프 가져온 겁니까? 네, 파란색을 붙이겠어요. 짜잔. 지금 테이프로 이렇게 딱 해줬고요. 여기에 이렇게 병아리 그려볼까? 응. 약간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? 많이 먹고 많이 커라는 의미죠. 잠깐만요. 꼬꼬꼬꼬 끼끼 끼끼 꼬꼬끼끼 열어볼게요. 빼봅시다. 우와! 이제 드디어 제대로 섰어요. 구미 좋아? 구미야 잡아봐. 힘내야 힘내야 힘내야. 아 구미 응원만 해주는 거야? 같이 아빠랑 같이. 아 이렇게 무서워할까면서. 오 이제 덥고 몸이 뜨겁네. 근데 너무 신기해.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? 너무 신기하다. 아래 구미 손이랑 한번 비교해봐. 구미 손 펴봐. 손보다 더 크거든요? 제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만해요 지금. 약간 닭 되겠는데요 지금?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병아리들이 기존에 알에 있는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물이랑 밥을 한 3일은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희가 지금 이틀 됐거든. 이틀 조금씩 줘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썬룸으로 옮깁시다. 더 더운 곳으로. 더운 곳으로. 아 여기 오자마자 바로 1도가 올랐어요. 지금 요 썬룸으로. 여기 썬룸이 딱 온도가 맞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제 밥을 갈아주려고 하거든요. 조금만. 어, 됐네. 이미 갈아져 있어요. 아빠가 이거 갈게. 지금.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. 되네요, 저.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물도 좀 따로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. 첫 배식입니다. 한번 먹는지 볼까요? 너무 마시지 마세요. 아직 애기여가지고 요거 한번 줘볼까요? 국민이가 한번 줘봐. 과연 먹을지. 짜잔, 짜자자. 저 먹는 게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, 지금? 네, 이쪽 앞에 줘볼까요? 왔다, 왔다. 지금 보고 있거든요. 먹는 방법을 알까요? 아직 갔어. 아직 배가 안 고픈 게 아닐까요? 저희 손에 한번 줘볼까? 과연? 과연? 어? 먹었다. 먹었다. 생선 먹방인데 여러분들은 끼끼 먹방을 보고 있어. 어이구 꼬꼬가. 지금 작은 것만 신기하게 좀 작은 것들만 먹고 있거든요. 잘 먹는다. 지금 물도 있거든요. 과연 물도 먹을 것인지. 어? 봤다 봤다. 지금 꼬꼬기 봤거든요 물을. 어 어디가. 바닥에 떨어진 걸 잘 먹는 거. 어, 그러게 진짜 구석구석 엄청 잘 먹는데요? 물은 아직 안 먹고 싶은가 봐요. 어? 먹는다. 먹었어. 인생 처음 물 먹방. 신기하네.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걸 더 잘 먹어요. 그래서 반절만 깔아주고 반절에는 뿌려서 먹는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아 먹는 연습이요? 네. 이 정도로 좀 해주고. 네. 바로 여기다가요. 여보. 아 그렇네. 지금 먹죠? 이게 훨씬 먹기가 편한가 봐요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여기다 다 뿌리는데 다 먹었거든요. 이거 다 먹었다.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그만 줘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병아리가 뭐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약간 금방 잊어먹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뭐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미 벌써 큰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저 저녁 먹고 왔는데 그 사이 더 큰 것 같아요. 몸이 따뜻해요 근데. 아니 근데 여기가 온도가 딱 좋네요. 30도 뭐 딴 거 없어도 온도가 딱 좋아요. 온도 딱 좋아요. 소리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. 지금 여러분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병아리 보여드릴게요. 방금 청소했는데 똥부터 엄청 났어. 그러니까 이거 아침에 제가 청소한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어요. 와 진짜 많이 컸어요. 봐봐요 여러분. 이게 지금 느껴지지 않으실 수인데 지금 제 손만 하거든요. 오, 왜 이렇게, 엄청 컸어. 끼끼. 와, 끼끼가. 다리도 엄청 커지고, 허리도 엄청 커지고, 지금 이제 야외 나가도 될 정도로 컸거든요. 아, 진짜 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희가 이게 상자가 이 정도 크기인데, 어, 깜짝이야.
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요? 완전 지금 근데 이거 샌데 새? 애들이 막 날개짓도 파닥파닥거리고 그리고 벌레를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. 이렇게 막 잔디에 있는 거를 꾹꾹끼기 꾹꾹끼기. 우와 왜 이렇게 잘 걸어? 날 보다 저를 진짜 엄마로 따르는 것 같은데 저를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지금?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둘이 맨날 붙어 다녀요. 같이 태어났다고 서로 의지를 하면서. 아니 집에 있는 벌레들을 다 먹어줄 것 같아요. 지금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거든요.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? 지금 이 모습을 보고. 네, 여러분들 댓글로 끼끼와 곡고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댓글 달아주세요. 나중에 부리 같은 게 나는 걸로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. 시원한 물 가져왔거든요. 얘네 물 먹으라고. 그래서 물 진짜 잘 먹어요. 보세요. 너무 여기 들어가지고. 아 진짜 귀여워. 이게 또 있잖아요. 물이 미지근해지면 먹지도 않더라고요. 진짜요? 아 귀여워.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봐봐요. 저를 봐요? 보고 점프해요. 보고. 오 대박. 나와봐. 우와 거의 나는 소전 아닙니까? 와 지금 너무 커요. 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. 지금 마리아님 손만 해줬거든요. 와 진짜 크다. 아니 조만간 날라서 나올 것 같거든요. 조금 더 큰 집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병아리 집 이사 간 날입니까? 네. 아, 진짜 너무 많이 커가지고 거의 닭 수준이 되고 있어요 진짜. 잠깐만 목 기르고.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여기 애기 털이 다 빠지고 엄청 큰 날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. 진짜 나오고 있어 지금. 완전 진짜 닭처럼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얘는 몸이 더 커. 아니 끼끼가 진짜 커요. 날개 보세요. 와 날개가 진짜 애기 그게 사라지고. 그래서 잠깐 이제 밖에 내주고 밖에 있는 동안 저희가 집을 만들어줍시다. 집 만들어 간다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, 박스를 먼저 엄청 큰 박스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언제 탈출할지 몰라요. 이제 날라서. 아, 지금 점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집에 이게 상자. 그럼 상자가 이거밖에 없는데? 원래 상자가 더 커 보이는데 지금? 없는데? 어쩌지? 지금 이 상자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. 높이도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이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? 네.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높이는 높아졌어요 지금. 여기는 점프 못하겠지 설마. 자 꾸미애가 그려봐. 이거 이사갈 집이야. 이건 뭐야? 이거는 얼굴. 다리는 이거야. 오! 오! 생각보다 오 괜찮은데? 오, 다리가 다리. 길어. 응. 눈은 눈. 눈은 이렇게 생겼네 나름. 근데 이 정도면 못 날아가겠죠? 깊이가 구미가 한번 들어가 봐. 구미가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다. 기다려 봐. 만들고 구미가 들어가 봅시다. 네. 우와, 이제 높아졌다. 한번 들어가 봐. 지금 구미 요만하거든요. 뭐야, 구미 나갈 수 있겠어? 오, 구미 사라졌다. 뚜드뚜드뚜.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. 지금 신문지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. 아, 네. 아 진짜 병아리가 불나를 너무 많이 써요. 이거를 잘 깔아야 돼. 이것도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병아리 먼저 옮길게요. 이게 뭐 병아리 수준이 아니긴 한데. 짜자잔 짜자잔. 아 잡는 게 이제 거의 닭 수준이야. 그러니까 진짜 커져서 둘이 뽀뽀했다 뽀뽀. 이제 못 나오지?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좀 해야 되거든요. 뚜드. 온다. 안녕.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쳐다보고 쫓아오는 거. 그러니까 우리를 제일 먼저 봤거든요. 끼끼랑 곡고기가. 오 넘어서 봤어요? 와 점프력. 이게 무엇입니까 점프력? 도망가. 와 점프력 장난 아니에요. 엄마 쫓아오는데? 와 둘 다 점프력이 됐는데요? 지금 다리 보세요. 다리 장난 아니거든요. 힘이 장난 아니야 진짜. 여기다 또. 온다. 지금 밥을 발견했어요. 오. 아니 엄마 쫓아오는데? 저를 처음 봐서 그래요 지금. 오랜만에 또 산책 나왔더니 좋아하네. 산책을 자주 해야겠어. 잔디 한 번 나왔어. 잔디에 벌레들도 있고 그러니까. 네 잔디에 벌레도 있고. 아니 애들은 이렇게 빨리 안 크는데 와 병아리는 진짜 빨리 크네요. 또 올라올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그쵸? 이게 저 따라오는 거 맞죠 지금? 와. 일단 지금 집에 들어와서 좀 쉬도록 할게요. 지금 국민이 지금 슬라이딩 하고 있거든요. 트위스트 오! 엄마 봐봐! 괜찮아?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엄청 궁금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한 두 달 후에는 이 정도 돼 있지 않을까? 나중에는 저는 마당에 닭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. 한번 지금은 아직 아기니까 고양이 때문에 지금 지키고요. 나중에 저기에 안전한 집을 한번 만드는 걸 한번 다음에 해보시죠.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. 누구를 엄마, 아빠로 생각하고 있는지 따라왔을 때 마리아, 끼아, 국민 중에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안녕.